안녕하세요.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장오빠 강호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자영업자 솔루션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창업오빠한테 기대하는 건 건물주 되는 솔루션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들을 확실히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잘 챙겨야겠다 해서 저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적은 돈으로 건물주 될수 있는 방법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아주 임팩트 강한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알수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을 결산을 보면서, 알려드리고 싶고 좀 놀라웠던 사실은 6억 5천을 제가 남기면서 2년 한 6개월, 한 30개월 대충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6억 5천을 벌려면 여러분, 한 9년, 심지어는 제가 뭐 월에 연회글에 한 8천 정도 남다 치더라도 7, 8년, 9년, 심지어는 제가 이게 다 남을지도 모르고, 제가 아파서 어떻게 뭐 장사가 유지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30개월 정도에 6억 5천을 남기면서 그때도 하나도 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뭐 왜냐하면 제 주위에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사업소득, 근로소득 하면서 자산소득 같이 두 바퀴로 이렇게 가면 정말 안전하고 멋있게 이렇게 성장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아무도한테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회계 결산을 또 봐보니까 이때 당시 여러분 제가 월세 리스백 해줬을 때 제가 650이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당시에 400만 원이었으니까 250만 원 곱하기 제가 30개월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6억 5천만 남은 게 아니라 7천만 원더 세이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안을 드디어 제가 런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튜브로 너무 부족하다 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좀 비공개적인 내용들도 좀 있어요. 숨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볼수 있는지 말미에 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물주를 원하고, 생애 건물주가 이제는 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고 건물 가격 다 오르고, 그러면 결국 지금 5억에 살거 이미 그때 살 거면 10억, 15억 되니까 결국은 포기한다는 걸다안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큼 다들 똑똑해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창업을 하시면서 건물주가 되신 분도 있고, 빨리 내가 이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찍으면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고, 그리고 건물주를 되셔야 되고, 지금 건물주들이 나처럼 엄청난 부자가 막 나보다 20억, 30억대 부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그냥 2, 3억, 몇 억이 좀더 있어서 내 월세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조금, 은행 대출 다 이용하고 자기 자본 조금만 이용해서 결국은 건물주가 된 거,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나를 재주 부리는 곰이 되게끔 해서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건물주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당시에 그 자영업자 진짜 15년 동안 8억 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그때 제가 건물주 되고 지금 더 여러분들한테 1000억 1조 때 돼서 유튜버가 되면서 더 많은 걸 알려드렸겠죠. 근데 5년 만에 그걸 세상에, 5년 전에 알아서 이제 100억대 자산가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그렇게 실행력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럼 왜 실행력은 왜 없냐?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행력이 없는 것뿐이지, 그 실행력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끌어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지금 일하다 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찍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요. 이제 쫄보, 겁쟁이, 이제 이런 분들이 할수 있죠. 제가 말했죠. 우리 내가 좋아하는 곰프로님도 제가 쫄보라고 이제 놀리긴 했는데, 쫄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쫄보가 되겠어요? 실행을 안 해보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쫄보가 된 거고, 되게 겁이 많아, 이제 사람들이. 아니, 나 대출 받아서 폭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옛날 IMF 때부터 부모님 세대 빚은 호환 마마보다 무서워.
이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나를 그거를 점점 벼락 거지가 되고, 심지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아시죠? 서서히 거지가 돼가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나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상업용 건물은 가장 큰 리스크가 공실 리스크 말고 없다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월세 낼 거니까 이자 내는데 내가 이자 낼 돈이 더 역전되진 않아요. 물론 강남이나 이제 자산 가치가 엄청 오른 데는, 갑자기 이제 많이 오른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강북, 경기, 지방에서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 대박은 장사를 잘하면 결국은 이렇게 매출 대비 월세가 한 10% 정도 고정인지는 아시죠? 평균. 근데 여러분 월세가 내가 만약 200만 원 낼 거 이익률이 더 매출이 늘어나. 그러면 10%가 5% 되고 3%도 2%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건물주가 되면 당연히 월세보다 이자 낼 돈이 더 많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자 낼 돈이 만약에 한 100만 원씩 못 내. 못 내면 여러분 그 돈 갖고 그럼 경매 넘어가서 어쩌겠어요? 그 정도 낼 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능력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딴 데서 알바라도 하지 않을까? 내가 건물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공실 리스크 이걸 해칭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컨텐츠, 여러분들이 월세를 깔고 있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말고는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건물주 되려고 마음을 좀 여셔라,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만이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할 수 있고 심지어 1년, 3년 안에 이렇게 준비 차곡차곡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와 꿈이 있어야 건물주는 반드시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나겠겠어. 장사 빵 팔고 식당에서 음식 팔고 맨날 손톱 네일하고 머리 자르고, 이게 큰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산 소득을 올리는데 그런 꿈과 목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더 막 치열업 되고 막 이렇게 힘이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제가 곰프로님과 돈깨비님과 계속 미팅을 하다가 준비를 결국을 했는데요. 곰프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곰프로님 아니었으면 이런 준비를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 엄청난 크리에이터고 기획자세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분들에게 노하우를 그냥 다 알려주실 거면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안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액기스를 담은, 그래도 나 이분들에게 하나라도 공개해드리고 싶다 해서 드디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8일 날 8시 유튜브에서 시작하는데 잘 들으세요. 비공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고정 댓글에 여기 아래에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점 이해 바라고요. 지방 투자 성공 투자법이라든지 저처럼 주택을 뭐 리모델링해서 하는 노하우라든지, 제가 5년 만에 적은 돈으로 이렇게 100억을 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 노하우들 여러분, 제가 5년 만에 8채를 샀더라고요. 이거 다 산 거부터 액시단 다 과정까지 이거 다 낱낱이 탈탈 털어서 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마 1시간 반 정도 곰프로님, 돈깨비님, 저까지 3명이서 아주 릴레이로 폭풍으로 여러분 쏟아볼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뵐게요.